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리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소리의 기본 설정값 그게 뭐지? 자, 일단은요. 제가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하면서 또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생각보다 색소폰 소리를 기본적으로 낼 수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소리의 기본 설정값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색소폰 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낸다. 아, 저 소리 낼 줄 아는데요? 맞습니다. 소리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는 게 기본적인 건지 그 기본이 되어야 다른 무언가를 만질 텐데 아직 아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음색과 좋은 소리, 뭐 고운 소리, 따뜻한 소리 이거를 논해요.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소리의 설정값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법을 5라고 한 상태에서 아랫입술 말고 이렇게 딱 고정한 상태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울어놓고 C를 잡은 상태에서 이 소리, 이 소리가 바로 기본 설정값입니다. 이 소리가 튼튼하고 이 소리를 내기 위한 주법이 형성이 되고 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소리가 기본적으로 나야 요 상태에서 따뜻한 소리를 내고 더 고운 소리를 내고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더 거친 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깨물어 소리를 내고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짓 때 기초적인 기본 공사가 돼 있지도 않고 건물의 형태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인테리어 하려고 하고 건물 외관을 더 이쁘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소폰 소리의 기본적인 것들의 소리를 내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꾸는 작업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건데 기본적인 거,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본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다면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곧 슬럼프로 올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는 색소폰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시원한 소리, 아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편안한 소리구나, 아 정말 자연스러운 소리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법을 가지고 롱톤하고 텅깅하고 스케일하고 물론 그 소리가 좀 퍼지겠죠.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리가 시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요. 근데 시원한 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소리가 이뻐지게 하려고 하고 물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소리가 이뻐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어떤 연습실이나 동호회나 학원들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소리가 아주 듣기가 괴로워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우 옆에 듣는데 너무 소리가 별로야. 아우 악기를 저렇게 불러? 말은 못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경험했을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소리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곡만 하는 거예요. 반주기만 타는 거예요. 네. 5년을 해보세요. 10년을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뭐 조금 구력은 늘겠죠.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했던 구력을 인정받지 못하실 거라는 것은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배우세요.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편안한 소리를 알려주세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두드려야지 내가 더 성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음악은 음색이고 편안한 소리에 듣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색소폰을 잘한다는 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소리의 기본 설정값을 찾아놓고서 연습을 한다면
연주를 한다 그러면 정말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는 어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